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녹은 디저트를 만들 건데요. 제가 아마 2년 전에 녹은 타르트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딸기를 이용해서 녹은 딸기 타르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네, 주재료는 딸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통밀 쿠키 200g. 저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케이크 시트류 있잖아요, 머핀류? 케이크 시트류 같은 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패스하셔도 돼요. 시트를 만들 때 이제 녹인 버터, 무염 버터 10g인데 무염 버터 말고 그냥 가염 버터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필링은 이제 생크림 150g. 생크림 아니어도 되고, 저는 휘핑크림 남은 게 있어서 그거 가당 사용했고, 무가당 휘핑크림이나 생크림 사용하실 경우에 설탕 30g에서 50g, 좀 달달하게 드실 분들은 넣으시고요. 저는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을 거고요. 크림치즈 넣으셔도 돼요. 300g 사용할 거예요. 생크림의 한 2배 정도? 가장 중요한 거를 까먹을 뻔했어. 가장 중요한 건 이 타르트지잖아요. 타르트지가 집에 있을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박 접시나 이런 일회용 접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그냥 접시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일회용 접시가 훨씬 더 간편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벗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통밀 쿠키, 저는 오늘 타르트 두 개 정도를 만들 거니까 다이제 하나를 갔으면은 양이 많지. 다이제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10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가루를 내주세요. 예전에 제가 할 때 마가레트도 넣어서 했거든요. 타르트지가 보통 맛 없다고 느껴지는데 마가레트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일반 통밀 쿠키보다. 근데 오늘은 약간 케이크 시트류 같은 거, 요 머핀 또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케이크 시트류 같은 거 넣는 아이디어는 케이크 팝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착안을 했어요. 타르트 3개는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녹인 버터. 네, 흥덩이가 되게 잘 섞어줍니다. 버터 대신 계란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요. 난 버터가 싫다 그러면은 생크림을 여기다가 넣고 같이 반죽을 해도 돼요. 케이크팝 만들 때 생크림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기도 하거든요. 반죽을 하다 보면은 매끈매끈해지고 흥덩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될 때까지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 딱 타르트지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넣고. 타르트지가 너무 두꺼우면 맛없지만 또 너무 얇으면은 구멍이 나니까 적당히 메꿔주세요. 타르트지가 은근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끝에를 정리해주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냉장실에서 30분 동안, 시간이 없을 땐 냉동실. 방금 거랑 똑같이 해서 급하게 타르트지 베이스 또 만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회용 접시에다가 만듭니다. 일회용 접시했다면 모양은 좀 안 예쁜데 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은박 접시가 없는 거예요. 은박 접시로 하면은 좀 모양이 이쁘게 잡혔을 텐데 종이 접시라서 조금 아쉬워요. 포크 같은 걸로 끝에 모양을 내면은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타르트지도 완성. 이것도 냉장실에서 30분. 타르트가 굳는 동안 딸기를 손질할 건데요, 딸기는 빨간 부분만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딸기는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두 가지 버전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약간 기다란 거는 절반을 잘라서, 딸기는 이 정도만 쓸고, 마스카포네 치즈 300g을 넣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생크림을 두 번 나눠서 휘핑해줄게요.
이렇게 필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타르트지가 완벽하게 굳었습니다. 이건 테스트로 남은 반죽 했는데요. 이렇게 쭉 하고 분리가 돼요. 일단 분리를 1차적으로 한번 해놓는 게 좋겠죠. 혹시나 다 만들어 놓고 안 떨어지면은 큰일이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쩐지 내가 뭐가 잘 된다 했어 내가 오늘. 여러분 타르트지 벗길 때는 조심조심 벗겨주세요. 끝부터 크림을 이거는 딸기를 통으로 올릴까 어떻게 올릴까? 절반짜리로 하겠어. 이렇게 딸기 타르트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이건 첫 번째 타르트고요. 두 번째 타르트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대로 딸기를 올릴 거예요. 두 번째 딸기 타르트도 완성! 세 번째는 그냥 남아서 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대충대충. 요거는 테두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딸기 타르트까지 완성됐습니다. 총 세 가지의 딸기 타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박수! 일단 딸기를 제가 겹겹이 잘 못 쌓아가지고 흰색 부분이 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이 원형 딸기 그나마 아니면 위에를 조금 뭘로 채웠으면 이쁘실 텐데 아니면 딸기를 더 빼곡하게 채워볼 걸 그랬나? 아니에요, 그냥 여백의 미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로 오늘도 만족하겠습니다. 드디어 먹을까? 이게 원래 차갑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먹으면 좋은데 조명도 있고 냉장고에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서 크림이 살짝 녹았어요. 맛있어 맛있어. 난 이 크림이 너무 맛있어. 제가 오늘 버터 양을 굉장히 조금을 했어요. 평소 쓰는 거에 10분의 1만 넣었는데 그 대신에 생크림을 넣었잖아요. 원래 타르트지는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식감이잖아요. 근데 노우븐 타르트지는 기성 과자를 부셔가지고 녹인 버터를 넣고 섞어가지고 이제 냉장실에 굳혀가지고 녹았다가 온도가 차가워지면 다시 굳는 성질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과자 모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타르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버터를 조금 넣고 그 대신에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케이크팝 만들 때처럼 반죽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냥 틀 모양을 잡았어요. 크게 별반 차이는 없고요. 뭐 타르트지가 안 굳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노우븐으로도 타르트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모양은 조금 덜 이쁘지만 타르트 틀 없어도 되고 중에 일회용품 도시락 틀 있잖아요. 도시락 용기 이런 용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